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돈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혹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문, 질문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모습, 주인의 행동이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왜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어떤 부자 주인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집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실직 결정 통보를 합니다. 그간의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잔여 근무 시간을 그에게 부여하죠. 청지기는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던 찰나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뒤에 행동으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진 빚에 대해서 삭감해 줍니다. 얼마입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기름 50말로 바꿔주고 밀 100석입니다 하면 80석으로 채무증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삭감해 줍니다. 그가 삭감해 준 기름 50말과 그리고 말 밀 20석은요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각각 5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요 한 10만 원으로만 생각을 해도 각각 한 5천만 원 돈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다시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청지기를 불러서 꾸짖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아마 구속을 시키거나 일을 시킬지 모릅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요 충격적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칭찬합니다. 지혜롭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궁금증의 실마리는요 9절을 함께 읽으면 조금 풀리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성경은요, 그 이유가 될 만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칭찬했을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불의한 친구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주인의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또한도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은요, 우리가 그 청지기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청지기를 바라보는 시각보다 훨씬 더 넓은 시각에서 그 청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그 청지기를 보겠습니다. 부자 주인이 청지기가 자신의 돈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만히 그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그 돈을 자신의 배만 채우는데 돈,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의 청지기가 아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청지기의 태도가 바뀝니다. 돈만을 목적으로 돈의 노예로 살아갔던 청지기가 돈을 수단으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닙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를 바라보는 포인트가 바뀌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가 돈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은요, 청지기가 돈을 이러한 자세로 대하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이 주인의 바람, 목적을 안다면 오늘 본문에서 재물을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비유는요, 조금 어렵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이 현실 속의 인물과 사건으로 딱딱딱 1대1로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을 예수님으로 보거나 불의한 청지기를 제자로 보았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도 이 청지기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의 한 행동, 그 행동 가운데 하나의 측면을 보여주면서 그 측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행동,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의 행동은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로웠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한 측면은 돈을 일시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 돈의 노예처럼 그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업을 잃은 후에도 자기를 영접해줄 친구를 사귀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그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본문에는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청지기가 사용합니다. 청지기가 말하길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 랄 때 사용되었고 그 다음 영접은 방금 읽은 9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이하면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새로운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영주할 처소로 그 개념이 발전합니다.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장소,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칭 복수로 그들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히브리 세계에서 신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 재물로 사귀었던 그 친구가 이제 그를 영원한 장소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돈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돈. 성경은 돈에 대해서 때로는 긍정의 언어로, 때로는 부정의 언어로 평가합니다.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와 돈을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돈의 위력은 너무나도 큽니다.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위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만몬이라고 불린 만큼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청지기로 또 나는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욱 친해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또한도 던지길 원합니다. 또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내 이웃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해야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고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벗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청지기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재물이 참 중요하지만 그 재물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물질에 대한 갈망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구합시다. 땅의 재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물질을 주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